안녕하세요. 오늘 대수세미는 짱구입니다. 바늘은 코바늘 5호입니다. 링을 만들고 사슬 3개, 링 안에 한길 긴뜨기 11개, 링을 닫고 처음 한길긴뜨기 위에 빼뜨기, 사슬 3개, 빼뜨기 했던 코부터 한길긴뜨기 한 코에 2개씩 한 바퀴 해주세요. 그리고 처음에 빼뜨기 하고 벌어진 여기 한길긴뜨기 한 개 더. 첫 한길긴뜨기 위에 빼뜨기. 사슬 세 개. 빼뜨기 했던 코 한길긴뜨기 한 개. 다음 코 한길긴뜨기 두 개. 이번 단은 한길긴뜨기 한 개, 한 개, 두 개. 한 개, 한 개, 두 개 끝까지 해주세요. 마지막 두 개로 끝납니다. 첫 한길긴뜨기 위에 빼뜨기, 사슬 세 개. 이번 단은 빼뜨기 했던 코부터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한 바퀴 해주세요. 첫 한길긴뜨기 위에 빼뜨기, 사슬 8개. 8번째 사슬 접고 사슬 하나 더. 8번째 사슬 위에 짧은뜨기 하나. 그 다음 코 긴뜨기 하나. 그 다음 코 긴뜨기 하나. 다음 코부터 한 코에 한길긴뜨기 한 개씩 이 사슬 끝까지 해주세요. 그리고 이쪽으로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한 바퀴 해주세요. 여기서 여기에도 한길긴뜨기 한 번을 해주세요. 그리고 아까 사슬 8개 했던 곳에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5번 해주세요. 그 다음 코 긴뜨기. 다음 코도 긴뜨기. 여기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한 개 하면서 검은색 실로 바꿔주세요. 그리고 처음 짧은뜨기 위에 빼뜨기, 사슬 하나, 빼뜨기 했던 코 짧은뜨기 한 개, 그 다음 코 긴뜨기 한 개.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20번 해주세요. 마지막 20번째 여기서 살색으로 실을 바꿔주세요. 한길긴뜨기에서 두 개만 뺀 상태에서 살색으로. 그리고 다음 단부터 살색으로 한 코 남겨놓고
한 개 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해주세요. 마지막에 또 실을 바꿔주세요. 검은색으로. 그리고 남겨둔 한 코 검은색으로 긴뜨기. 그다음에 처음 짧은뜨기 했던 곳 위에 빼뜨기. 사슬 두 개. 빼뜨기 했던 코 긴뜨기 하나. 다음 코 긴뜨기 하나. 다음 코부터 검은색 끝까지 한 개 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해주세요. 마지막 한 개 긴뜨기 하면서 또 살색으로 실을 바꿔주세요. 살색도 한 코에 한 개 긴뜨기 한 개씩 끝까지 해주세요. 마지막 한 개 긴뜨기 한 개 하면서 다시 검은 실로 바꿔주세요. 검은색 여기 마지막 코에 한 개 긴뜨기 한 개. 처음 긴뜨기 했던 곳 빼뜨기. 사슬 세 개. 빼뜨기 했던 코, 빼뜨기 했던 코부터 검은색 끝까지 한 개 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해주세요. 마지막 한 개 긴뜨기 한 개 하면서 또 실을 바꿔주세요. 다음 코부터 살색 끝까지 한 개 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해주세요. 마지막 한 개 긴뜨기 한 개 하면서 실을 또 바꿔주세요. 그리고 마지막 코 한 개 긴뜨기 한 개. 처음 한 개 긴뜨기 위에 빼뜨기. 사슬 세 개. 이번 단은 검은색 한 개 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마지막 두 코 남겨놓고 끝까지 떠주세요. 마지막 두 코 한 개 긴뜨기 모아뜨기. 실을 감아서 넣고 두 개 빼고 감아서 다음 코 넣고 두 개 빼고 여기 세 개 남은 상태에서 또 살색으로 실을 바꿔주세요. 그리고 여기 살색에 한 개 긴뜨기 한 개. 다음 코 한 개. 그 다음 한 개 긴뜨기 모아뜨기. 그 다음 코 한 개 긴뜨기 모아뜨기. 다음 코부터 살색 한 개 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끝까지 해주세요. 마지막 한 개 긴뜨기 한 개 하면서 검은색으로 바꿔주세요. 그리고 한 개 긴뜨기 한 개. 처음 한 개 긴뜨기 위에 빼뜨기. 사슬 세 개. 이번 단도
검은색 한 개 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마지막 두 코 남겨놓고 끝까지 해주세요. 마지막 두 코 한 개 긴뜨기 모아뜨기. 여기 세 개 남은 상태에서 또 살색으로 바꿔주세요. 다음 코 한 개 긴뜨기 한 개. 그 다음 코도 한 개. 다음 코 한 개 긴뜨기 모아뜨기. 다음 코도 한 개 긴뜨기 모아뜨기. 다음 코부터 살색 끝까지 한 개 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해주세요. 마지막 한 개 긴뜨기 한 개 하면서 또 검은색으로 바꿔주세요. 한 개 긴뜨기 하나. 첫 한 개 긴뜨기 위에 빼뜨기. 사슬 세 개. 빼뜨기 했던 코 한 개 긴뜨기 한 개. 이번 단도 검은색 한 개 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마지막 두 코 남겨놓고 끝까지 떠주세요. 마지막 두 코 한 개 긴뜨기 모아뜨기. 여기 세 개 남겨놓고 또 실을 살색으로 바꿔주세요. 다음 거 한 개 긴뜨기 하나. 그 다음 거 한 개 긴뜨기 한 개. 다음 코 한 개 긴뜨기 모아뜨기. 다음 코부터 한 개 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끝까지 해주세요. 마지막 한 개 긴뜨기 한 개 하면서 또 실을 바꿔주세요. 다음 코 한 개 긴뜨기 하나. 처음 한 개 긴뜨기 위에 빼뜨기. 사슬 세 개. 빼뜨기 했던 코 한 개 긴뜨기 한 개. 이번 단도 마지막 두 코 남겨놓고 한 개 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끝까지 해주세요. 마지막 두 코 한 개 긴뜨기 모아뜨기. 하면서 또 실을 바꿔주세요. 다음 코 한 개 긴뜨기 하나. 다음 코 한 개 긴뜨기 하나. 다음 코 한 개 긴뜨기 모아뜨기. 다음 코도 한 개 긴뜨기 모아뜨기. 다음 코부터 한 개 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끝까지 해주세요. 마지막 한 개 긴뜨기 한 개 하면서 또 실을 바꿔주세요. 다음 코 한 개 긴뜨기 하나. 첫 한 개 긴뜨기 위에 빼뜨기. 사슬 두 개. 빼뜨기 했던 코 한 개 긴뜨기 모아뜨기. 다음 코 한 개 긴뜨기 모아뜨기. 다음 코부터 한 개 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끝까지 해주세요.
마지막 한 개 긴뜨기 한 개 하면서 살색으로 또 바꿔주세요. 다음 코 한 개 긴뜨기 하나. 그 다음 코 한 개 긴뜨기 한 개. 다음 코부터 한 개 긴뜨기 모아뜨기 두 번. 한 번. 두 번. 다음 코부터 한 개 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끝까지 해주세요. 마지막 한 개 긴뜨기 한 개 하면서 루시를 바꿔주세요. 다음 코 한 개 긴뜨기 한 개. 처음 모아뜨기 했던 곳에 빼뜨기. 사슬 두 개. 살색은 잘라서 마무리 해주세요. 이번 단은 빼뜨기 했던 코부터 한 개 긴뜨기 모아뜨기로 끝까지 한 바퀴 해주세요. 마지막 모아뜨기. 첫 모아뜨기 빼뜨기. 사슬 두 개 하고 얼굴을 완성하고 마무리 해줄게요. 귀는 여기서 보면은 하나, 둘, 셋, 네 번째. 네 번째 여기에 실을 연결하고 사슬 세 개. 같은 코에 한 개 긴뜨기 두 개. 다음 코. 다음 코부터 한 개 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. 세 번. 하나. 마지막 한 개 긴뜨기 세 개. 사슬 3개 돌려서 처음 여기 보이는 여기 한 개 긴뜨기 한 개. 다음 코부터 한 개 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여섯 번 해주세요. 마지막 코 한 개 긴뜨기 두 개. 사슬 하나 하고 돌려서 짧은 모아뜨기 끝까지 해주세요. 마지막 한 코는 빼뜨기 하고 사슬 하나 적당히 잘라주세요. 눈썹은 매듭을 만들고 사슬 아홉 개. 아홉 번째 사슬 잡고 사슬 두 개. 그 다음 아홉 번째 사슬 여기 위에 긴뜨기 한 개. 다음 코부터 마지막 한 코 남겨놓고 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끝까지 해주세요. 마지막 한 코 사슬 두 개 하고 마지막 코에 빼뜨기. 사슬 하나 연결할 만큼 잘라주세요.
똑같이 한 개 더 만들어주세요. 눈은 링을 만들고 사슬 한 개, 링 안에 짧은뜨기 11개. 링을 닫고 처음 짧은뜨기에 빼뜨기. 사슬 한 개 하고 잘라주세요. 사슬 한 개 하고 끝낸 곳 바로 앞에 코에 넣고 이 뒤에 실은 같이 숨겨가면서 사슬 한 개 같은 코 짧은뜨기 한 개 다음 코부터 짧은뜨기 한 코에 두 개씩 한 바퀴 해주세요. 두 번 하고 처음 짧은뜨기 위에 빼뜨기 사슬 하나 하고 연결할 만큼 잘라주세요. 똑같이 한 개 더 만들어주세요. 눈은 이렇게 연결을 할 거예요. 먼저 눈썹은 이렇게 폈을 때 휘어지는 부분이 위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V자로 꾸며주시면 됩니다. 이 눈은 연결하기 전에 여기 끝부분을 좀 다듬어 주세요. 링을 만들고 사슬 3개 링 안에 한길긴뜨기 11개 11개 하고 링을 닫고 처음 한길긴뜨기 위에 빼뜨기 사슬 1개 하고 연결할 만큼 잘라주세요. 여기 조금 튀어나오게 해서 연결해주세요. 그 다음에 입도 조금만 다듬어 주세요.
이제 마무리를 하고 귀를 고정시켜줄게요. 빼뜨기했던 코부터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한 바퀴 해주세요. 처음 모아뜨기 위에 빼뜨기 사슬 하나 하고 이번 단은 짧은 모아뜨기 한 바퀴 해주세요. 처음 모아뜨기 위에 빼뜨기 사슬 한 개 하고 고리 만들어줄 만큼 길게 잘라주세요. 사슬마다 안에서 밖으로 한 바퀴 돌려주세요. 그리고 잡아당겨서 구멍을 막아주세요. 그리고 근처에 매듭 한번 지어주세요. 가운데로 여기에 사슬 12개 처음 연결했던 곳에 빼뜨기 사슬 한 개 하고 남은 실은 코바늘 이용해서 숨겨주세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귀는 아까 끝났던 이렇게 뒤로 뺀 다음에 뒤랑 연결해주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